안녕하세요. 스프링에서 멀티스레드 비동기 프로그래밍에 대해 발표할 소프트웨어학과 정요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자바 스레드 모델에 대한 이해, 싱글 스레드 멀티스레드에 대한 이해, 동기, 비동기, 블락킹, 논블락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프링에서 멀티스레드 비동기 프로그래밍 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강의는 자바의 기본 문법과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스레드의 종류입니다. 스레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 스레드로는 OS 스레드와 유저 스레드가 있습니다. OS 스레드는 OS 커널 레벨에서 생성되고 관리되는 스레드입니다. 즉, CPU에서 실제로 실행되는 단위를 말하며 CPU 스케줄링의 단위입니다. 사용자의 코드, 커널 코드 모두 OS 스레드에서 실행됩니다. 다음으로 유저 스레드입니다. 유저 스레드는 스레드의 개념을 프로그래밍 레벨에서 추상화한 것입니다. 자바에는 스레드 클래스가 있는데 이것이 유저 스레드입니다. 다음은 스레드 클래스의 일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이 스타트 메소드가 있고 이 스타트 메소드를 통해 스레드를 생성하고 시작합니다. 즉, 유저 스레드는 시스템 콜 같은 기능을 이미 추상화하여 개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으로 자바의 스레드 모델입니다. OS 스레드와 유저 스레드가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 원투원, 매니투원, 매니투매니 모델이 있는데 자바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유저 스레드와 OS 스레드가 1대1로 연결되는 원투원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싱글 스레드와 멀티 스레드입니다. 싱글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세스에 하나의 스레드만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멀티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세스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멀티 스레드를 사용하면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코드, 데이터, 힙 부분을 공유하고 스택 부분만 각각의 스레드가 따로 가집니다. 싱글 스레드 방식입니다. 다음과 같이 코어가 여러 개더라도 스레드는 하나의 코에 할당되기 때문에 나머지 코어는 잘 활용할 수 없습니다. 즉, 싱글 스레드 방식은 CPU 코어가 많더라도 이를 잘 활용할 수 없습니다. 멀티 스레드 방식입니다. 멀티 스레드 방식은 CPU 코어가 많아지더라도 이를 더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멀티 스레드의 장점은 CPU 코어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하지만 멀티스레드이기 때문에 동시성 문제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공유 자원에 접근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기와 비동기입니다. 동기와 비동기의 기본적인 정의는 요청한 작업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동기 방식은 요청한 작업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비동기 방식은 순차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오는 개념으로 동기 방식은 요청한 주체가 해당 응답을 받아 다음 동작을 실행하는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동기, 비동기와 함께 같이 다니는 개념으로 블락킹, 논블락킹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기는 블락킹 방식이고 비동기는 논블락킹 방식인 경우가 많아 같은 개념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블락킹, 논블락킹은 요청한 작업에 제어권이 넘어갔는지로 구분합니다. 제어권이 넘어가면 블락킹, 넘어가지 않으면 넌블락킹입니다. 스프링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은 기본적으로 멀티스레드 동기 방식을 사용합니다. 스레드 포 리퀘스트 모델로 하나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하나의 스레드를 사용합니다. 스레드 포 리퀘스트 모델은 하나의 요청마다 하나의 스레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번 스레드를 생성하면 비용이 커집니다. 이에 스프링 부트를 사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스레드 풀에 200개의 스레드를 생성하여 사용합니다.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JVM이 있고 스레드 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플랫폼 스레드가 유저 스레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위저 스레드와 OS 스레드가 1대1로 매칭되는 원투원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비동기 방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방식인 멀티스레드 동기 방식으로도 많은 양의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고, 실제로 대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애플리케이션 처리량을 더 늘리려면 스레드의 개수를 늘려야 하지만, 컨텍스트 스위칭의 비용 증가, 메모리 사용량 증가로 인해 스레드의 개수를 늘리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스레드의 개수를 늘리지 않고 처리량을 늘리기 위해선 비동기 방식이 필요합니다. 비동기 방식으로 할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스프링에서는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프링 웹플럭스, 두 번째는 자바 21부터 도입된 가상 스레드, 세 번째는 어싱크 어노테이션의 사용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프링 웹플러스입니다. 스프링 웹플러스는 기존 방식에는 처리량 한계가 있어 비동기 넘블락킹 방식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는 모듈입니다. 하지만 웹플러스 기반의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은 코드를 작성하고 이해하는 비용을 높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자바 프로그래밍은 스레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라이브러리를 모두 리액티브 방식에 맞게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기본적인 스프링 방식을 사용하되 트래픽이 많은 서비스만 일부 스프링 웹플러스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방식인 가상 스레드입니다. 2023년 9월에 자바 21이 나오면서 가상 스레드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가상 스레드는 OS 스레드와 1대1로 연결되지 않고 JVM 자체적으로 스케줄링하여 캐리어 스레드를 통해 연결합니다. 기존의 방식은 요청을 처리하는 스레드가 블락킹이 발생하면 OS 스레드도 블락킹 되었지만, 가상 스레드 방식은 가상 스레드의 블락킹이 발생하면 내부 스케줄링을 통해 OS 스레드와 연결되는 캐리어 스레드는 다른 가상 스레드의 작업을 처리합니다. 결과적으로 OS 스레드는 블락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스프링의 기존 방식과 다르게 스레드 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버추어 스레드, 가상 스레드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또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캐리어 스레드와 OS 스레드가 1대1로 매칭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1대1로 매칭될 때 버추어 스레드는 내부 스케줄링을 통해서 캐리어 스레드에 할당됩니다. 이때 버추어 스레드, 가상 스레드가 블락킹이 된다면 내부 스케줄링을 통해 다른 가상 스레드가 해당 캐리어 스레드에 할당되어 결과적으로 OS 스레드는 블락킹이 되지 않는 방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상 스레드의 장점입니다. 그래프에서 볼수 있는 MVC 방식이 기존의 스프링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코드는 이해하기 쉬우나 요청 처리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은 스프링 웹플러스로 코드를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요청 처리량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둘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린 방식으로 가상 스레드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코드를 이해하기도 쉽고 요청 처리량도 높였습니다. 이 가상 스레드 방식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장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사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방식인 어싱크 어노테이션 사용입니다. 어싱크 어노테이션은 스프링에서 제공하여 비동기 방식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가장 쉽게 비동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보다는 세 번째가 더 적용하기 쉽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세 번째 방식으로 비동기 방식에 대해 실습해 보겠습니다. 예시입니다. 어떠한 주문 10개가 있고 각각의 주문에 할인을 적용해야 합니다. 할인을 적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초라고 가정한다면 10개의 주문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즉 동기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약 10초가 걸립니다. 하지만 해당 작업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동기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동기 방식의 코드를 살펴보고 비동기 방식으로 개선하여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기 방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Order, Auth, Sync API가 동기 방식의 API입니다. 여기에 Order Request라는 HTTP 바디로 Order Request가 들어오면 이 정보는 주문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가 Calculate Price라는 메소드로 들어오면 요청의 주문의 순서에 맞게 각각의 주문의 할인을 적용합니다. 이 할인을 적용할 때 스레드 슬립을 이용해서 1초에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초라는 것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로그를 찍었습니다. API를 실행해 보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HTTP 바디로 들어갈 주문은 총 10개입니다. 총 10개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동기 방식을 해보겠습니다. 요청을 할때각 주문이 1초에 처리가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모두 다 같은 스레드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걸린 시간은 약 10초입니다. 이를 비동기 방식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먼저 Async Configuration을 통해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Configuration을 통해 Enable Async Annotation을 통해 비동기 기능을 활성화하고 Executor를 빈으로 등록합니다. 이때 등록을 할때 기본 실행 대기 스레드 수, 동시 동작 최대 스레드 수, 또 최대 수용 가능한 큐의 크기를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마쳤다면 코드를 작성할 때 동기 방식과 비슷하게 작성하지만 Async Task라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여기서 Async Annotation을 붙여줍니다. 기존 로직처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볼 수는 있지만 여기 Async Annotation을 사용하여 할인을 적용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로직으로 1초의 처리가 걸립니다. 같은 HTTP 바디를 전송하여 보겠습니다. 네, 벌써 계산이 끝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끝났는데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순차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번부터 10번이 순차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시작과 끝도 순차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서 스레드들 또한 하나의 스레드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시도 같은 예시지만 결과값을 확인하기 위해 총 10개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총 걸린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위해 Completable Future를 클래스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총 10개의 태스크가 전부 다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총 걸린 시간을 반환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로직은 모두 같습니다. 세 번째 예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HTTP 바디에는 10개의 주문이 들어갑니다. 실행하면, 네, 총 걸린 시간은 1초입니다. 마찬가지로 순서를 보장하지 않고 여러 가지 스레드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동기 방식을 사용하면 서로 독립적인 상황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프링은 기본적으로 멀티 스레드 방식이기 때문에 멀티 스레드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공유 자원에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동시성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주의하여 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또한 이세 번째 방식인 어싱크 어노테이션 방식은 스프링 AOP의 한계를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스프링 AOP에 대한 설명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퍼블릭 메소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만약에 여기에 어싱크 어노테이션을 붙이고 다른 메소드를 사용한다면 다른 메소드를 이 안에서 내부 호출을 하게 된다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어싱크 어노테이션은 장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잘 지킨다면 성능을 확실히 높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상으로 스프링에서 멀티스레드 비동기 프로그래밍 해보기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